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을 만드는 요가 시간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희경입니다. 오늘 어떤 자세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물고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있는 자리에서 양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내고 오른 엉덩이를 꺼내고 그 안으로 손목과 팔꿈치를 엉덩이 안으로 넣어내세요. 왼 엉덩이를 뒤로 올리고 손의 위치를 넣어내고 엄지손가락이 벌어지지 않고 두 엄지를 붙여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붙여내며 두 다리를 앞으로 스트레칭할 때 모아주고 발끝을 뾰족하게 만들어내세요. 혀를 위천장으로 올려내고 손바닥을 눌러낼 때 가슴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정수리가 바닥을 향하고요. 편안한 곳에 응시를 향했다면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을 편안하게 호흡을 뱉어내세요. 하나, 둘, 셋. 편안하게 눈을 뜨고 마시는 숨에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하나 엉덩이를 꺼내고 편안한 자세에서 누워 계세요. 이 동작이 조금 수월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두 다리를 모아내고요. 발끝을 뾰족하게 표현해 주시고 양손의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붙여내면서 엄지를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접어내세요. 팔꿈치 앞으로 편안하게 마시는 숨에 가슴을 들어 올리고요.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때 두 눈 살며시 감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실 때 편안하게 눈을 뜨고 자리에 누워내고 두 손과 다리에 긴장감을 풀고 누워 계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어깨가 이렇게 좀 말려있거든요. 이렇게 쫙 펴지면서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따라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빛날 홍운동 요가였습니다.